부모들끼리 친하다고 꼭 애들 레슨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민혁이도 실력 안 되면 가차 없이 내보낼 거예요. 아시죠? 지금 레슨 대기실만 해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 그럼요. 우리 천쌤 수업이야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 다 알죠. 진짜 민혁이 제가 꼭 잡아놓을게요. 제 선배 장윤경 아나운서 아시죠? 거기 시댁이 미풍 기업이잖아요. 특별히 부탁해서 미풍 아트홀 대관 허락 받았는데 거기서 이번 청아재단 연주회 하는 거 어떠세요? 뭐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나, 거기는 너무 스케일이 아니지. 청아재단이 급이 있지. 거긴 이미 한물 갔잖아요. 그쵸, 천쌤? 제니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해연예술음악전당. 말도 안 돼! 제니 엄마가 무슨 재주로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거기 사모님하고 좀 친하거든. 힘 좀 써주셨어요? 제 이름만 얘기하면 곧바로 대관 예약 잡아주기로 하셨으니까 콜 하세요.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해요? 이번에 레슨 티오 하나 났다면서요? 쌤! 거기 우리 제니 자리 맞죠? 연락할 거예요. 세화한테 레슨만 받으면 서울음대는 따놓은 당상인 거잖아요? 전 우리 제니 내신이든 실기든 무조건 싹 다 쌤한테 맡길 거예요. 저한테는 천쌤이 하늘천이에요. 석경이 석군이는 잘해서 걱정 없겠어요. 아, 전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떨었는데 진짜 간이 다 쫄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저도 너무 떨려요. 솔직히 쌍둥이들이야 숨만 쉬고 있어도 합격인 거 아니에요? 저 주 회장님이 학교에 쌓아준 벽돌이 몇 장이고 깔아준 잔디가 몇 평인데. 응? 말씀이 좀 불편하네요. 아,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팩트만 말하는 사람인데. 은별이도 그렇고 쌍둥이도 그렇고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애들 거 빼고 나면 몇 장 안 남은 티켓 갖고 이 잔바리들끼리 탁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놈의 입시라는 게. 잔바리요? 우리 민혁이가 왜 잔바리예요? 제니랑 동급 취급하지 마세요. 청아의 중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아, 그럼 뭐 민혁이가 이 알벤 청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천쌤이 나보다 더 무시하는 게 민혁 엄마예요. 뭣도 모르면서, 응? 노래든 공부든 하나는 돼야 무시를 안 하지. 응? 천지가 아나운서라면서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뭐라고요? 제니 엄마, 말 다 했어요? 왜들 이러세요? 한번 해보려고. 들어볼게요. 잔마리가 뭐가 어때서? 이 정도면 되겠죠? 훌륭이야. 우선 사대를 터치우자. 지금이라도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 말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우리 헤라필레스 에어라 죽어나갔다 그러면 직급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게다가 얘 핸드폰에 우리 애들 장난치고 다 녹음됐다면서요. 민혁이 청아에 잘려도 상관없어요? 평생 집단폭행 가해자로 고리포 달고 살아도? 누가 그렇대요? 우선 물기부터 닦죠. 내일까지 비 예보 없어요. 물에 젖어 발견되면 의심받는다고요. 아, 뭐예요? 같이 안 닦고! 나도요? 왜 얘는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냐고. 어? 하여튼 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죽은 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린애잖아요. 이상하네. 민혁 엄마는 왜 아까부터 자꾸 개편을 들어요? 질리는 거 있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진짜 한번 붙어 보자는 거죠? 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딨어요? 피자국 언제 다 닦을 거예요?
몰카가 날라요. 네. 나도요? 시간 없어요. 시간 아니, 진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양 빠지게? 무슨 소리예요? 확실히 수상하다니까. 아, 이런 이런 변호사님이 나서 주셔야지요. 딱 걸렸어! 응? 심수련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뭐야, 어? 민설한테 납골당까지 마련해준 거야? 아니 도대체 민설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데요? 예? 두 사람 무슨 관계예요? 수련 씨가 민설아 엄마라도 되는 거예요? 어? 민설아 얼굴이 아닌데요? 제 딸이에요. 응? 제 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유, 빨리. 아니 저기 참. 아니 마리씨 사람이 이상하네. 그? 아이고 정말. 여기 들에. 주 회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응? 아니, 어떻게 아픈 딸을 병원에 꽁꽁 숨겨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우, 우리 수련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내가 다 속상해서 진짜. 그럼 그동안 바빴던 것도 다 그 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아, 수련 씨가 뭐가 죄송해요. 말하지 말라는 놈이 정상이 아니지. 설아 학생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너무 아파서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마음고생 심했죠. 이제 나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한테 의지해요. 우리가 한두 번 사이도 아니고. 엘라강스 하면서도 러블리한 게 상아 씨한테 딱이네. 아유, 이런 디자인은 너무 흔하잖아요. 이번 오트쿠트리 컬렉션에서 켄달 제너가 클로징 무대 장식했던 드레스 들어왔죠? 주세요, 그거. 네,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 도대체 구두에, 옷에, 신발에 몇 개를 산 거야? 응? 백화점 하나를 차리겠어. 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보송마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홍보전에 나서면서 비방과 금품 제공 같은 진흙탕 사업 개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재수 꽃다발이 본방석에 앉는단 말이야? 재수 꽃다발이 누군데요? 그러나 엄마지 누구야? 보성마을이 재개발이 된다잖아요 지금. 세상에 설마 알고 산 거래요 그 여자? 말도 안 돼. 아니 내 정보를 어떻게 했지 못한 걸 그 재수탱이가 뭔지 주로. 우리 마을 언니들이 이런 걸 놓칠 리가 없는데. 정말 볼만하네요. 사고친 딸 수습하는 엄마 모습이 진짜 눈물겹다니까. 근데 진짜예요? 민설아네 집으로 이사 갔다는 거? 남의 일에 참 관심도 많으시네요. 암튼 모녀가 운빨 하나 끝내주잖아. 이제 뻥튀기에서 돈 벌 일만 남았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어나간 집에 서럽 끼치게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아! 그래, 나 돈 좋아한다. 왜? 우리 집 다섯 배로 튀었다니까 부럽냐? 아, 부러우면 솔직히 부럽다고 말해. 내가 당신이 왜 부러워? 응? 화장실 청소하는 게 부럽나? 보성마을 11평짜리 사는 게 부럽나? 아님 애 벌점 쌓인 게 부럽나?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 끄시고요.
아 그렇게 할 일들 없으면 집구석에 들어앉아 돈이나 세시던지. 종치잖아. 애들 피가 본 거 아니야? 아니 저 역한 내가 진짜. 아가리를 봐. 어? Sorry. 어머 우리 공주전 나왔네. 미안. 누가 부르는 것 같대? 지금 바로 쏠게요. 예. 아, 어쩌죠? 나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마저들 하고 가세요. 제니 엄마 진짜 수상하지 않아요, 찬쌤? 왜요? 콜 받고 저렇게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누굴 만나고 오는지 올 때마다 양손에 쇼핑백 가득 명품을 들고 오는 건 기본이고 꼭 그렇게 씻고 와요. 네? 글쎄 며칠 전엔요. 제니 엄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디 다녀오세요? 백화점! 모처럼 쇼핑 좀 했지. 아, 난 이 쇼핑 다이어트가 체질에 맞나 봐. 백화점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금방 2kg랑 빠지더라고. 그때 오늘 사신 거예요? 이쁘지? 완전 핫한 시상. 패션 잡지에서 애슐리 피어스가 들고 나와서 엄청 이슈됐잖아. 상아씨도 봤지?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친한 언니가 유럽가 사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좋지 뭐야? 누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줘요?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세계적인 셀럽들도 못 구한다던데? 귀하니까 선물했겠지. 나 잘나가는 언니들 엄청 많이 알아. 나 먼저 갈게. 아침이랑 향수향도 달라졌고 화장도 다시 했네요. 대체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혹시... 나 혹시 막! 상아씨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남의 향수 냄새나 외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민혁이가 맡아놓고 꼴등이지. 그렇게 할 일 없으면은 애 단속이나 짜래. 아! 확실히 남자예요. 스폰서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딸 키우는 사람이 불결하게 바람을 피워요? 어? 제니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아우.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수축 명예훼손인 건 알고 계시죠?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니 엄마도 안 계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나중에 하죠. 왜요? 아니,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지. 우리 혜라가 어떤 혜란데. 엄마가 알아 조치할 테니까 공주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이라 잘 들어. 서울 음대 가려면은 무조건 5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알지? 어, 끊어. 안녕하세요. 저 어제 옷 이사온 4,500 이온데요.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전 떡 안 먹습니다. 천서진 사모님한테 벼락 떨어져. 그러니까 떡 하나 먹고 잘리네. 맞네. 얘기하지 마. 요즘도 이사 왔다고 떡 하는 사람이 있네. 해피넷은 그런 거 안 해요. 보리굴비 세트 정도는 모를까. 그래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옷 입는 센스가 참 뭐랄까 이 난해하네요. 우리 해펠에선 보기 드문 옷차림이에요. 헬퍼도 아니고. 아직 이삿짐 정리 중이라 편한 옷이 좋네요. 떡 좀 드실래요? 저희 집엔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남편이랑 애가 입맛이 워낙 까다롭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왕미자 요리 연구가세요.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아, 몰라? 어떻게 왕미자 요리 연구가를 몰라? 어? 최고다 요리사에 고정 출연 중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천쌤한테 연락해서 운영위원회 소집해요. 개꼴로 쫓겨나 봐야 네 밥 내 밥은 가려서 먹고 살지. 아유, 제니 엄마는 같은 층이라 더 짜증나겠어요.
같은 레벨인 거잖아요. 같은 레벨이라니요. 아, 두바이에서 남편 돌아오면 나도 60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사 간다고요, 당장. 아, 예. 저 지금 나가던 길이었어요. 저 뜨거운 물에 몸 푹 담그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노골노골하게 싹 다 풀어드릴게요. 네. 나 먼저 가요. 미쳤어.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다니까. 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가지고 예. 그 자식을 잘못 가르쳤지만 그 부모 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봉사 시간 10시간 추가 이십니까? 이 없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가 죄를 감추고 수습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이 벌 안 받아요? 은별이도 가담한 사건인데? 아, 그 예술부장님은 홍보모델 심사 중이어가 부득이 제외됐습니다. 가오성기는 같이 벌은 못 받겠다 이거지. 아무튼 얼어 죽을놈의 자존심으로.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아이고, 석훈이 어머니 오셨습니까? 주회장님 잘 계시죠? 아, 예, 덕분에. 늘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선생. 아, 예. 굳이 석훈이 어머니까지 봉사하실 필요야? 아니요. 제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멋있지 않아? 어? 애들 벌써 맞추고 우리가 퇴직벌 받는 건데 왜 그런 거 무슨 엄마 들어 진짜? 우리 애들 서울대 못 가면 석길이 엄마 책임질 거야? 그깟 서울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깟 서울대라뇨? 나는 대학 엄청 중요해요. 우리 민혁이 서울대 보내려고 성악시켰어요. 민혁이 아빠 식구들은 죄다 서울대에 스탠퍼드에 옥스퍼드 출신인데 우리 민혁이만 서울대 못 가면 엄마 머리 닮았다고 나를 얼마나 탓하겠어요. 무슨 일부터 하면 되죠? 아, 그러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 부터 시작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볼륨도 좀 빡빡하게 이렇게. 나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말해. 그 제니 어머니하고 민혁이 어머니는 너무 열일들 하시는데 그 석킹 어머니는 혼자서 너무 농땡이 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식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아이고, 열일들 하십니다. 이 뼈가 부서져라! 팔이 빠져라! 열심히 쓸고 닦는 중입니다. 아, 예, 예. 딸아, 어디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니까네. 화장실 말하지 마! 아, 그 다른 어머니들은 그 앉아서 푹 쉬고 계셔. 버튼 어디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 아유, 뭐긴 뭐야. 수령씨만 뺑이 돌리는 거지. 석훈이가 주동자잖아. 어? 아직도 청소 중이세요? 어, 선생님! 아,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몸에 안 쓰시는 데가 없이 다 아파요. 선생님이 굿쌤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굿쌤 지금 어딨어요? 아, 아니, 주 회장님 부부가 오늘 파티에 엄청 힘 좀 주셨는데? 호텔 셰프들까지 부르고 요리도 스페셜이고 로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 규진 씨보다 더? 민혁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로건 언니가 누군지 몰라? 제이미 교포 중에 가장 성공한 제임스리 아들이잖아. 응? 민혁 엄마도 이 고학력 친구는 지식은 수준이 상당히 낮다니까. 아이 그러니까 신문도 보고 그래. 자기야 이럴 때 나서가지고 다이렉트로 인맥도 딱 뚫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응? 아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뻗쳐 입고 왔잖아. 그런 일을 아무나 하나요. 주 회장님 정도 되니까. 응? 그런 분이랑 물고도 트고 그런 거지. 펜트하우스 사는 분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시네 펜트하우스. 어머! 수지 씨! 못 보던 드레스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스카프랑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이가 사줬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역시 주 회장님 안목을 누가 따라가겠어. 아우 제니 아빠도 이런 날은 같이 있어야 되나. 스카프 수료지랑 같은 거네요. 뭐야 수련 씨는 주 회장님이 사줬댔고 저 집은 하 박사님 사줬을 것 같진 않고. 아 그거 천쌤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굳이 그걸. 서진 씨와 제 남편 불륜 관계예요. 민설아가 그걸 알고 협박하고 있어요. 불륜 사이라고요? 천쌤이랑 주 회장님이? 천쌤 아니죠? 주 회장님, 수련 씨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양평 별장을 드나들었던 증거까지 내 손에 있어요. 천쌤. 할 말이란 게 뭐죠? 곧 출근할 시간인데. 지금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청와예고에 정식으로 진정서 넣을 생각이에요. 그쪽처럼 무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한테 우리 애들 못 맡겨요. 교육자가 불륜이라니. 거기다 같은 학교 학부모랑.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예요? 당연히 살폈어야죠. 고작 그 말하려고 아침부터 쫓아온 거예요? 웃어. 우리 말이 가짜 않다 이거지. 그 현실감이 안 드는 모양인데 할 수 없지. 그 이사장님을 만나 뵙는 수밖에. 아니면 교육청에 직접 찌를까? 얼마든지요. 이게 뭐예요? 민혁이와 제니의 중학교 성적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성적도 실기 점수도 현저하게 미달인 아이들이 어떻게 청아예고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요? 우리 집 인테리어 대금, 거실에 걸려있는 블루칩 그림, 청아예고 졸업 공연 대관료. 다 제니 엄마가 내신 거죠? 제니 잘 봐달라는 뇌물로. 학교 행사 때마다 딜리버리로 파티 음식 보내주고 명절 음식은 기본이고 냉장고에 김치 다섯 종류에 밑반찬까지 그득그득 쌓아놓고 간 거. 민혁 어머니 맞으시죠? 그게 다 우리가 한 배를 탄 사이여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원하신다면 제가 청아예고에서 물러나드리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가 없으면 애들 인생도 여기서 끝난다는 거. 서울음대 보내기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 저는 저 수련 씨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냥 이렇게 슬쩍 그 말이라도 전해주자 뭐 그런 심정으로 온 거죠. 그럼 선택하시죠. 선택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저는 무조건 천쌤만 믿고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게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어울리지도 않는 옷 입혀놓고 나까지 끌고 와서니. 나는
수련 씨가 원래 상극이야. 자기가 수련 씨하고 싫어하잖아. 내가 미쳤다고 남의 집에 촉대를 매? 좋아요. 곧 중간고사 실기시험이 시작될 텐데 제가 제니와 민혁이한테 큰 힘이 돼주죠. 이게 뭐야? 어? 우리 제니가 실기시험에서 3등이래! 3등! 어? 아! 우리 민혁이 4등이래요! 아, 음악반 4등이면 스카이 음대는 문제없는 거죠? 아, 그럼! 청아예고에서 5등 안에 들어서 스카이 삐끗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아니, 정말 천수미 능력 발휘한 거예요? 나 이제 노수 확실하게 정했어. 우리 제니 서울대 합격할 때까지는 무조건 전생한테 충성할 거야! 저도요! 아, 내 남편이랑 바람난 것도 아닌데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죠 뭐! 충성! 충성! 아, 이게 더 멋스럽지 않아? 어? 천세집 거실이 확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선생 한복이 보통이야 말이죠. 컬러가 유니크하면서도 실증나지 않으려면... 어? 이건 어때요? 아니, 기왕 선물하는 건데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가자고요. 아유, 제니 엄마는 은근히 손이 작더라. 어? 제니가 언감생심 3등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돈이 아까워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 매장을 통째로 사다 바쳐서 시원차를 팔아. 그깟 잔돈 몇 푼 아끼겠어? 나는요, 아주 재산 반이라도 뚝 떼주고 싶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약속하셨어요. 민혁이 서울대만 합격하면 송파에 있는 상가 건물 쏘시겠다고요. 웬일이래? 그 짠돌이 양반이? 어? 아니, 민혁이 덕에 100억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이렇게 아니라 이 선물 레벨을 좀 더 올려볼까? 오셨어요?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요. 저 잠깐 며칠 했었는데. 아, 우리도 방금 왔어. 기분 전환으로 이 소파 좀 바꿔볼까 하고. 우리 집 거. 나도요. 이 실장님. 네. 여기 사모님들 그레이톤으로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진 씨 집은 그게 잘 어울려요. 큰일 겪으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부장님. 세상에, 그 고운 얼굴 상하신 것 좀 봐.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으며. 이거 순 금으로 만든 명패인데 규진이 마음이에요, 천쌤. 천쌤이 뭐야, 이제 이사장님이시지. 차기 이사장님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직 이사장은 아니죠. 정식으로 이사회 찬반도 거쳐야. 아니, 어차피 되실 거잖아요. 어머. 아우,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시다.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부모님들의 학교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신 모양이네요.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아우, 잘해요. 죄송합니다. 상관여 주제, 응? 이 뻔뻔하고 당당한 것 좀 봐. 이 뚜껑을 쓰고 어쩜 그래, 응? 어? 아, 무슨 나라를 구한 표정 아니야? 누가 아니래요. 교육자가 학부모랑 바람까지 펴놓고 지금 누구를 내쫓아요? 우리가 교육청에 확 불어버리면 이사장 잘리는 건 시간 문제인데 말이야. 당신, 금명패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금값이 얼마인 줄 알아? 학교 운영위원회 공금으로 산 거야. 주단태가 결제했고. 아, 기분 그지 같아. 아니, 그렇다고 면전에서 쫓아내는 건 뭐야? 내가 요즘에 입단속하느라고 몸에 사리가 생길 지경이라니까요. 이 대놓고 디스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자식 볼모로 맡기고 있는 우리가 약자인데. 뿌연 안개가 시야를 자꾸 가려.
음기가 너무 가득해. 누군가의 한이 서려 있네. 한이라니? 누구 한이 서렸다는 거예요? 그걸 랜들 아나? 댁들이 알지. 설마 민서라가? 그 얘기 왜 꺼내? 어? 마지막 장은요? 마지막 장은 뭐예요? 바람이 불겠네. 곧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괜히 기분만 잡수네. 나는 우리 제니 손이 합격할 수 있나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건데 모르는 거니? 뭐 한이 서렸다니 사람이 죽는다니 헛소리나 짓거리고 말이야. 응? 아니, 기가 막히게 잘 맞힌 데서 겨우 웃돈까지 얹어주고 내려왔는데. 잘가요. 유진이가 응원해지 않을게요. 유진,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이고. 집값이 바닥을 치겠어. 매일 폭락이야.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 아이고. 이 양반 진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여기 지금 방송국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죽었다고요? 살인 사건. 그러니까 더 걱정 아니야. 입주민이 입주민을 살해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잖아. 날마다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데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내가 아주 겁이나 죽겠다니까. 지금 집값이 문제예요? 나는 무서워서 밤에 오줌도 못 늘어가요. 어떻게 우윤이가 수련 씨를 죽여요? 여기서 우윤이 챙기고 걱정한 건 수련 씨밖에 더 있어요. 남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혼이 나갔지 뭐. 뉴스 봤죠? 우윤이 그 여자 자기 집을 펜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거. 게다가 남의 남편까지 넘보고 어? 수련 씨 가족 사진에 지 얼굴 파놓은 거 보고 내가 좀 기겁을 했잖아. 그래서 주회장 회사도 기어들어간 거 아니야. 소름 끼쳐 정말. 그래도 우리한테 나쁠 거 없지 뭐. 이렇게 되면 민설아 살인사건 재수사 종결이라고요. 진짜요? 심수련이가 죽었는데 조사를 어떻게 계속할 거야. 피해자 죽었지. 피해자 친모까지 죽었어. 우리가 오윤이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러고 보니 이 눈에 가시 갔던 사람들이 한 방에 싹 다 해결이 됐네. 어? 심수련의 오윤이의 누나까지. 어? 너무 티 내지 마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운이 아주 없진 않다니까요. 안 그래요, 이 변호사님? 운이 없었으면 헤라클레스에 살지도 못했겠죠. 하늘도 결국 우리 부자 편 아니겠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건데.